워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이번 시간에는 몽골 힙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?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못해도 한 편에서 두 편 이상은 몽골 힙합과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특별한 막 이슈 있는 어떤 영상들이 막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몽골 힙합도 새로운 작업물들이, 새로운 영상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서 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, 이제 제가 한 1-2년 전? 부터 몽골 힙합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? 영상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몽골 힙합이 진짜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.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몽골 힙합의 소식도 접하기도 하지만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관련된 소식들을 영상으로 좀 보고 있어요. 울란바토르는 제가 언젠가 또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고, 특히 막 요즘에 제 주변에도 몽골로 여행 가는 분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행 유튜버분들? 또 몽골 가서 영상을 찍는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. 또 몽골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본,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3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지난주? 지지난주부터 이제 줄곧 요청해 주신 영상인데 이제 시간이 나서 찍게 됐어요. 제가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스라는 몽골 래퍼죠. 이분도 약간 오지축에 속하는 래퍼인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저도 이분에 관련된 영상을 한두 편 찍기는 했었는데 이분이 거의 3주 전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죠? 간츠라고?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간츠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. 저 이 뮤직비디오를 몇 번 돌려봤어요. 왜냐하면 연출이 너무 멋있어. 어떤 연출이 멋있냐? 3Vibe가 느껴지는 연출?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고급스러운 차를 몰고 힙합 뮤직비디오면 뉴욕이라든지 뭐 어떤 상징적인 도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뭔가 래퍼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마치 래퍼들이 이 도시는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것 마냥 막 퍼포먼스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죠. 그런 감성의 뮤직비디오들을 어릴 때 제이지 같은 래퍼, 나즈 같은 래퍼를 통해서 줄곧 보고 자라서 그런지 참 좋아합니다. 울란바토르의 또 웅장하고 멋있는 모습들이 이 영상에 담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가사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이 세스라는 래퍼의 간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Beat도 멋있고 이 래퍼의 또 래핑 스타일 있잖아요. 마음에 들어요. Double R. 사실 이 힙합 뮤직비디오에 Double R 같은 차가 있어야 또 멋이 나죠. 야. 이분도 약간 리미킹 같은 래퍼들의 그 거친 와이단 플로우 스타일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분한테도 있어요.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슷한 점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몽골 힙합과의 인연이 있는 뉴욕의 그 OG 힙합 그룹인 아닉스 있잖아요. 아닉스의 멤버 중에 제가 좋아하는 프레드로 스타라는 래퍼가 있거든요. 약간 그런 바이브가 있으셔요, 이분은. 아하하. 아. 가사를 보니까 이분도 요즘 힙합의 그 돌아가는 모양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OG 래퍼들도 뭔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요즘의 힙합 씬이 될 것 같아. 뭐 전 세계 어디를, 한국도 그래요. 막 이제 OG들이 생각하는 힙합의 어떤 느낌과 요즘 영 래퍼들이 생각하는 힙합의 느낌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. 야.
몽골에는 조던을 신고 대화할 사람이 없대. 야, 이런 말도 좀 재밌다. 진짜 전 냉정하게 얘기할게요. 조던의 인기가 정말 많이 죽었어요.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니커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스타겍스라는 그 앱이 있잖아요. 한국 계신 분들은 크림이라는 앱을 보실 텐데 뭐 미국 본토도 그렇고 조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.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조던 말고 다른 신발 찾아서 신는 사람도 많죠. 뭐 예를 들면 아디다스라든가 아식스라든가 뭐 팀벌랜드 부츠를 신는다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그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할 때 퍼포머가 좀 작게 나오지만 이 울란바토르의 전경이 막 약간 좀 웅장하게 표현된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. 그리고 이분이 착장으로 입으신 그 삭스 모자랑 삭스 절지 있잖아요. 이게 또 약간 좀 반항적인 느낌이 나잖아요. 옛날에 막 닥터 드로이나 NWA 형님들이 입었던 약간 그런 느낌들 마냥. 뭔가 이게 자동 번역된 한국어 가사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뭔가 가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는 자비가 없다, 자꾸 없는 노멀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한테는. 훅도 굉장히 캐치하고 플로우도 저는 마음에 들어. 와, 저 뒤에 보세요. 몇 대야 지웨건이? 지웨건 신형 아니에요? 게다가 신형 지웨건을 쫙 깔아놓고 거기 앞에다가 랩을 하면 안 멋있을 수가 없지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얘기하면서 래퍼들이 입는 패션이라든가 차를 얘기하잖아요. 근데 패션 차 중요한 점들이 꽤 있어요 힙합 뮤직비디오에선. 원래 머세디스 벤츠라는 거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힙합의 역사와 함께 해온 자동차 브랜드거든요. 물론 뭐 다른 뭐 렉서스도 있고 비머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막 심지어 래퍼들이 얼마나 벤츠를 좋아하면 벤츠 로고를 자신의 펜던트로 만들 정도였으니까 옛날에도. 그리고 그게 시간이 함께 흘러서 벤츠는 타고 싶어하는 꿈의 차이자 성공하면 무조건 사는 차가 된 거죠. 특히 지웨건 같은 경우는 수많은 래퍼들이 가사에도 적고 특히 미국 래퍼들이 부의 상징 같은 느낌이 있는 랩 그 자동차 중에 하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잖아요. 근데 심지어 여기 한 7, 8대를 뒤에 딱 깔아놓고 이분이 퍼포머를 할 때 보면 더 웅장해 보이는 게 있지. 본질적으로 나는 염소인데 너희들은 소나 낙타래.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재밌어요. 염소라는 거는 자기가 go-to라는 거잖아요. 테라 맥주를 또 이렇게 샤라웃 하는 것도 재밌네요. 와, 무슨 지웨건이 높으신 분들을 태운 의전 차량 마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는데 와, 이거 왜 이렇게 멋있냐. 오, 호호. 저기를 뭐라 그러죠? 저 울란바토르 관련된 영상 보면 항상 나오는 무슨 광장 같은 데 있고 저 무슨 큰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. 저기 앞에서 딱 촬영을 하는데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네. 몽골 랩의 매력인 것 같아. 상남자, 와일드하고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러한 그런 맛이 있는. 뭐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계속 좋다고 하잖아요. 영상을 시청을 할 때 음악도 집중하지만 래퍼들의 아웃핏이라든가 영상의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카메라를 움직여서 촬영을 하는지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. 특히 울란바토르를 배경으로 도시 시리 바이브를 보여주면서 래퍼들이 퍼포먼스 하는 뮤비들이 꽤 있었거든요.
근데 이 뮤비도 멋있었던 점이 뭐냐면 뭔가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게 그 드론이 움직인다고 하죠. 이게 드론이 보다 좀 시야를 넓게 탁 트이게 촬영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또 멋있었던 것 같고, 특히 음악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친 매력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곡이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블R, 롤스로이스라든가 벤츠의 G-Wagon 같은 차량들을 딱 보여주면서 강한 힘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, 의전 차량 마냥 탁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운전하는 딱 장면 보고 이게 힙합이지 그 생각을 했어요. 가뜩이나 또 이 래퍼분이 랩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와일드했잖아요. 리미킹처럼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던 몽골 힙합? 몽골 래퍼들의 매력적인 부분? 진짜 남자 같은 멋있는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곡이자 영상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곡 들으면 피가 끓어요. 피가 끓는다는 말은 뭐냐면 막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뭔가 막 헬스장으로 치면은 막 미친 듯이 러닝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무게를 쳐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. 아무튼 굉장히 좀 인상 깊은 트랙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